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지난주 영상 세 개가 참잘 맞았죠. 잘 맞았고, 주식이 위태위태하다. 조심해라. 자본 관리를 잘해라고 계속 고점이다라는 말씀을 내가 드렸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를 안 하는 거, 신고점을 향해 달려갔던 종목들은 거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을 A4G 인간은 8번 이상 못 접는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저점권에서 월봉상, 주봉상 또는 월봉상, 주봉상, 예를 들어서 LNF나 에코 프로그램을 보면은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레벨업이 되는 부분을 지나서 이런 부분에서 5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5만원, 다해서 5, 6, 30만, 30만원 이상, 5, 8, 40, 40만원 이상 하면은 거래를 안 하는 게 맞다. 다시 그 저점을 향해 그 내려간다. 저점을 낮추는, 고점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그런 방향성으로 길을 찾아 내려간다라고 주구장창 내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바닥에서 이게 얼마 갈 것이냐. 그러니까 고점에서 내려가는 거는 100개 중에서 95개를 그 정확하게 맞출 수 있지만, 저점에서 고점으로 상승할 것이냐, 이 내용에는 100개 중에서 10개도 만들었는데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저점에서 상승하는 부분이. 그게 이제 그 사이클에 의해서 주가가 그 날아간다,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한테 그 만들어 드렸던 종목들이 이 종목들이에요. 첫 번째, 이제 그 뭐냐, 포스코홀딩스.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랠리를 했고, 두 번째는 지금 랠리하고 있는 종목들, 조선주도 이런 애들 계속 내리려고 하고, 나머지 이 종목들도 전부 다 내리를 합니다. 다 상승 우상향으로 갑니다. 우상향으로.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우상향으로 갈 거거든요. 기다리면 우상향 갑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실지 모르는 분들은 그 3년에서 5년, 7년 정도 들고 가면 대형주 홀딩에서 가시면은 굉장히 수익이 좋은 내용으로 그 전환이 될 것이다. 일일일비하듯이 지금 최근에 그 IonQ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IonQ 말씀을 드렸는데, IonQ가 지금 일봉상, 예를 들어서 그 LNF가 이건 차트를 지금 만들어놔서 내가 보여드리기가 뭐한데, 여기 사나, 지금 자리가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 사나 그 5년이 지나면 이게 저점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일일일비하듯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5천원 하던 주식이 일주일 뒤에 뭐 3,500원 하면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많이 욕을 합니다. 욕을 하긴 하는데, 뭐 일일일비하듯이 그 스캘프 또는 스윙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2분의 1 빠지면 두 번째 매수를 하면 돼요. 100만 원 넣었으면 이때 또 추가 100만 원 매수를 하고, 또 1,000만 원 넣었으면 700에서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 정도 추가 매수를 해주면 모아가는 전략이 돼요. 그럼 매입단가가 이 정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지금처럼 주가가 쭉쭉쭉 빠지더라도, 지수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영향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다시 한번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를 천천히 잡아가시면 되고, 그 대형주 중에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 매수에 좋은 기회, 또 셀트리온,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그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애들이 잡주가 아니거든요. NC소프트나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은 잡주가 아니에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1등하다 지금 넘어와서 코스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잡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대형주란 말입니다. 다시 또 넬리 신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간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신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그 카카오페이가 카카오를 해야 되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여기서 돈 회전을 하고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또 이벤트성이 발생하고 나면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 다음 주쯤,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서는 카카오나 네이버는 상승에, 네이버 한번 볼게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자리입니다. 지금 이 고점을 때릴 수 있는 거고, 때릴 이그 단기 고 단기 고점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되돌림 반등, 기술적 반등이에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자리로 보시면 돼요. 그 월봉상으로 기술적 반등이면 일봉상에서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느냐면 30~40%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30~40%.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파생 같은 경우는 네, 이야기 말씀을 드릴게요. 파생은 오늘 그 신저점을 또 돌파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오늘 그 시장이 장 이번 주 종료를 되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장이 열릴 것인데, 이 시장에서 파동이 많이 흔들리고 주가가 더 빠진다 손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화요일 날은 매수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다 나오고 나면은 추격해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지 마세요. 지금은 팔지 말고, 지금 늦었습니다. 늦었거든. 팔지 마시고 기다리면 다시 이까지 옵니다. 기다리면 다시 이까지 오거든요. 기다리면 다시 이까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손실 났던 종목들은 30% 이상 담아서, 그러니까 아침에 바로 담으라는 게 아니고, 대형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차트상으로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샀는데 지금 이 자리라 요만큼 빠진다고 해서 더 빠지는, 바로 스트레이트 빠지, 주식이 항상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바로 쫙 이렇게 빠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막쭉 내려가지 않거든요. 쭉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빠지면 다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 저점 자리에서 매수를 일부 해서 매입 단가를 좀 낮춰서 이 정도 먹으면 수익이 나면 빠지 나오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주가가 이렇게 또 흘러내린다고 스트레이트로 바로 빠지는데, 이게 매도를 지금 매도 치는 자리 지났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청산을 하는 게, 기다렸다가 다음 주 중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그때 현금화 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지수는요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일단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만들어낼 거예요. 박스권을 잠깐, 이 박스권 안에서 어떤 이유든 저점에서 반등이 나올, 지금은 글로벌에서 저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 굉장히 큰 악재가 뭐냐면 소련 전쟁입니다. 소련, 러시아 전쟁이거든요. 러시아 전쟁인데 푸틴이 지금 엿됐습니다. 옛날부터 내가 어떤 이야기를, 고양이가 쥐 잡으러 간다고 막 달라들었다가, 지금은 쥐가 고양이 잡고 있는 격이 되잖아요. 쥐가 고양이 잡고 있는 격이 되기 때문에 얘가, 저는 핵을 그 전술 핵이든 무슨 핵을 던져놔야지 얘가 어떤 문제가 되는데요. 그 와중에 만일에 이 연휴 기간에 전술 핵이라든지 뭐 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 협력하면서 그 뭐야 저저저 전쟁의 그 뭐라 그럽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나, 전투할 수 있는 폭약이라든지 이런 전쟁 장비를 뭐 협력적으로 도와줬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핵을 쓸것 같지는 않고, 이번 올 연말 전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 금리 리스크는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페이크입니다. 이 자리부터는 자산의 50%만 움직이고 나머지 50%는 들고 있다가 어떤 이벤트가 폭락이 나오면 그때 사용을 하라고 내가 계속 그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돌발 악재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개미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해를 잘 못하잖아. 매일 일일 일비하듯이 테마 잡주에 손대서 뭐 조금 며칠 먹다가 한 1년 2년 물리고 패가망신하고 그런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제 방송은 30년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알기 쉽게 전달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맨날 자기 종목만 뭐잘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이 종합주가지수를 모르고는 종목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거기가 그 우리가 물이 들어오면 노조어라 배 나가라 이러듯이, 물 들어오면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이 없는데 무슨 배가 나가고 고기를 잡습니까? 물이 들어올 때 고기를 잡아야 되고, 물이 안 들어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물이 안 들어와도 배를 띄우려고 하는 게 개미예요. 그래서 돈 자본 활용도 잘 못하는 부분이 개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조심하고, 오늘 파생도 한 방에 있습니다. 한 방에
기다렸다가 오늘 5일선 절반 그326 야간에 지금 종가가 어떻게 끝났지? 잠깐만요. 10분이 좀 넘었네요. 야간에 종가가 어떻게 끝났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아침에 내가 뭐 바쁜 일이 좀 있어서 체크를 좀 못했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잠시만요. 300 야간 어이구 328.85까지 갔다가 빠졌네. 325.85. 325.85. 아, 오늘은요. 325.85인데 325 언저리 오면은 공격적으로 콜 때리면 됩니다. 공격적으로 콜입니다. 콜. 325이 언저리 플러스 마이너스 이 언저리입니다. 이 언저리에서는 콜 때리면 기쁨 소식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만끽할 수 있고 분명히 그 여러분들한테 큰 내용을 전달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러면 현물도 대형주들은요 저점 2, 3% 빠지면 저점에서 왜안돼또 저점에서 2, 3% 빠지면 저점에서 현물도 대형주들 현물 2, 3% 이상 빠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이런 애들 그 저점에서 2, 3% 빠지면 매수를 하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니까 그 단기적으로 잘 먹고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을 보내는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개미대장 이태양이었습니다. Yeah.